아우. 오케이. 어우, 딱 9개 딱 카운트 되네. 9개 했죠? 속이지 않습니다.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근육을 사용을 해서 얼마큼 운동했나 뭐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할 수 있을 만큼 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디빌딩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여러분,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가슴 운동. 가슴 운동하는 날이고요. 오랜만에 벤치프레스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인클라인 프레스 위주로만 했다 그랬죠. 2-3일 전에 제가 플랫을 오랜만에 해봤는데 힘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인클라인은 올랐는데 플랫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헐적으로 이 테크닉 연습도 해주고 힘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오늘은 플랫을 하겠습니다. 워밍업으로 90kg 바로 해볼 거고요. 메인 타겟은 100kg로 한 10개 정도씩 3-4세트 정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가볼게요. 일단 시작을 해보자. 오케이. 자, 워밍업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웜업 때 너무 힘 빼지 마라. 아우, 막 이게 어우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 빼지 마시고요. 적어도 5개 이상 남기는 정도의 반복 횟수로서 워밍업을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가슴 운동 총 9세트에서 좀 삘 받으면 12세트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분 쉬었네요. 진행해볼게요. 계속. 첫 세트는 조금 이제 쉽게 가야 돼. 8개만 했습니다. 자, 2분 넘어갔네. 빨리. 아우. 오케이. 어우, 딱 9개 딱 카운트 되네. 9개 했죠?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애플워치를 오랜 기간에 썼습니다. 한 2년 정도 애플워치를 썼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몰라도 괜히 에르메스 버전을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차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땀이 많이 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안 찼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좋은 제품을 이제 주셔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착용도 해보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지금 사실 처음 써봅니다. 일부러 생 날것의 그대로를 담기 위해서 운동할 때 처음 차고 해보는데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카운트도 이렇게 벤치를 해주고. 사실 제가 운동할 때 집중하고 강도에 신경 쓰면 내가 몇 개 했는지 정확하게 카운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돌려서 보면서 몇 개 했지? 이렇게 돌려서 확인할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참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이 배터리 지금 한 60% 남았거든요. 제가 언제 충전했냐면 지난주 오늘 찍었어요. 토요일 날.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금방 갈거든요, 배터리가. 하루 버티고 충전 안 하면 아침 되면은 이제 거의 바닥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일주일을 버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자, 오케이. 2분 30초가량 쉬었네요.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물리 버튼 한 번 딱 누르면 시작인 거지. 오케이. 들어가 보자고. 헛! 아주 좋았어. 예. 네. 8개밖에 안 했어? 이런 거, 이런 거. 나는 9개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8개를 했다는 거. 만약에 이게 카운트 안 됐으면 나는 9개 이렇게 하면서 적었겠죠, 제 일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인지 못한 거짓말. 근데 이제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8개 한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벤치프레스 3세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10개에서 11개 이렇게 하면서 3-4세트를 분명히 소화를 할 수 있었는데 8-9개밖에 못했다는 거. 한두 개가 떨어졌잖아요. 이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한 1년 동안은 벤치프레스 수행을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의 테크닉적으로 좀 소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크레아틴 섭취를 제가 한 달 동안 끊었어요. 왜 끊었나요? 제가 좀 최근 한 달 동안 위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모든 보충제를 다 지금 끊은 상황입니다. 내가 훈련이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힘이 더 좋아져야 되는 단계고 체중인데 거의 차이가 없거나 좀 떨어졌다는 거는 유의미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덤벨 프레스 하시는데 안 불편해요? 액정이 좀 커 보여요. 아, 어 전혀 그런 거 없고 보시면은 저는 뭐 그리고 제가 손목이 그렇게 꺾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프레스 할 때 일부러 손목을 많이 꺾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게 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때에 따라서 어깨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손목이 꺾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손목 안정성이 없는 분들이 꺾이면은 당연히 통증이 발생을 하니까 주변 근육이 단련이 돼서 손목에 부담이 없는 분들만 썸리스 그립이라든가 뭐 불독 그립 이런 거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안전하게 잡고 그립을 꽉 잡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런 워치 차고 운동하는 게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줘! 이거 좀 눌러줘요. 물리 버튼 됐습니다. 어잇! 너 입도 잘못했어. 왜 이렇게 무겁지 오늘? 6개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되게 불안정했어요. 근데 지금 셋업 자세가 불안하게 돼가지고 골에서 힘이 빠진 것 같고 확실히 크레아틴이 체내에 많이 축적돼 있을 때랑 한 달 동안 중단하면서 좀 크레아틴이 좀 빠져나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이랑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것이냐. 기록으로 알 수 있죠. 기록하지 않으면은 뇌에서 반드시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7개 한 것 같은데? 6개 했어. 8개 한 것 같은데? 9개 했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 요 어메이즈핏 사용하시면은 카운트도 자동으로 되고 기록도 바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3분 55초를 지금 쉬고 있네요. 뭐만 나와요? 지금 휴식시간 심박수, 무게는 제가 이제 설정,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했던 2세트 할 때 6회 했죠? 제가 이제 할 건데 이거 누르고 운동을 하면 이제 다음 3세트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머신으로도 되나?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너틸러스 제가 좋아하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8개 또 카운트가 잘 됐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8개째 너무 이제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7개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세트였다면 괜찮은데 첫 세트부터 지금 제가 마지막 8렙째 할 때처럼 안 밀려가지고 막 억지로 쭉 밀릴 때 있죠. 스티킹 포인트 그 안 밀리는 지점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꽉 짜내서 이제 밀거나 당기거나 하려는 게 매 세트마다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무조건적으로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량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러한 동작이 계속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라인딩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신전을 하거나 뭐 굴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끝하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카운트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해보는 거죠 뭐. 플라이는 뭐 적은 세트로 한 두 세트? 기분 좋으면 세 세트. 마지막은 8개 못했다고 봐야겠죠? 10개 못했다고? 어? 오 정확한데요? 네 8개 3두와 이 등 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3두 운동을 한 1년 정도를 줄였는데 이제는 좀 밸런스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팔 운동 볼륨도 중량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다짜고짜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단일관절 운동들 있죠? 팔, 어깨, 뭐 다리 이런 유의 단일 관절 운동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런 거 짧게 쉬는 게 좋습니다. 가볼게요. 와, 11개. 네, 휴식 시간 해보겠습니다. 무게는 11개가 아니고 지금 25kg로 했습니다.
밑으로 푸시다운도 한번 카운트 잘 되는지 세볼게요. 몇 개 했어요? 8개가 됐네? 8개 카운트 됐는데 몇 개 했는지 한번 나 기억이 안 나서 3두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딥스를 하면 미친 듯한 펌핑이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안 됐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움직이진 않는데 어떻게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뭐 카운트를 자동으로 하지 못할 뿐이지 제 운동 기록은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메이즈핏 GTR4 제품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너무 큰 이유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워치를 제가 사용할 때는 정말 하루 버티고 바로 충전하고 하루 버티고 하루 바로 충전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갈 때 나름 이게 또 애물단지더라고요. 충전기도 두 개 이상 챙겨야 되고. 그래서 여행을 되게 자주 다니시거나 또 운동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인 경우에 이 운동도 이런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트레드밀, 에어로빅, 뭐 줌바 댄스, 뭐 사이클 이런 되게 다양한 류의 운동들이 다 운동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메이즈핏 GTR4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장점들, 기능들 한번 살펴보고 제가 언급드렸는데 또 언급을 하면 좋을 것들이 6개의 GPS를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내비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잃어버렸을 때 더 찾기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찾기도 쉽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솔직한 개인적인 느낌을 먼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배터리가 아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건 뭐 취향 차이지만 이 동그란 디자인, 클래식하고 동그란 원형 디자인, 그리고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확한 모션 인식과 위치 추적 세 가지 정도를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활용성은 사실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제품도 사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게 얼마나 직관적으로 잘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비교적 직관적이고 그리고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잘할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을 잘 깔아줬어요. 이렇게 앱이랑 연동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근육을 사용을 해서 얼마큼 운동했나 뭐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름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연구하고 이 기술을 적용했구나 라는 게 보여서 저는 운동인으로서 이 워치의 활용성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사용해서 그런 피드백을 또 주고 받아야겠죠? 여러분들 부디 이 영상 보시고서 혹시라도 워치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메이즈핏 GTR4 제품 구입하셔서 운동과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해서 스마트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이었습니다.